의로운 마음, 꺼지지 않는 용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숨은 영웅, 의용소방대. 1894년 태동한 의용소방대는 1915년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바지하며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국민 곁에서 함께한 129년. 법령에 의해 탄생한 국내 최초, 최고의 민간 자원 봉사 조직인 전국의용소방대. 세상 어디서든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대한민국의 숨은 영웅입니다. 각자의 일터에서 생업을 이어오면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전문적인 교육훈련과 정보를 공유하는 의용소방대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안전지킴이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을 해서 3층 화재 진압을 하고 있는 대원들을 도와서 4층의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서 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어지면 인명피해가 날 것 같아서 4층으로 올라가서 인명구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밖에 창문을 보니까 양쪽으로 시커먼 여기가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방탄 소방사 아니면 감사합니다. 조깅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쓰러졌나 봐요. 만일에 그때 의용소방님들이 아니었더라면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연이란 참 소중한 것입니다. 사회생활 역시 인연 관계로 네트워크로 이루어집니다. 의로운 마음, 꺼지지 않는 용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전한 의용소방대입니다. 지금까지 선배님들의 훌륭한 본을 받들어 앞으로도 광주 동부 의용소방대가 빛이 날 수 있도록 모두가 하나 되는 멋진 우수들 만들어 갑시다. 화이팅! 대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성대장 이행옥입니다. 온몸을 움츠리게 하는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날씨는 추워도 마음만큼은 열정이 넘치는 우리 의용소방대원 너무 사랑합니다. 오늘 한마음이 되어 1년을 마무리하는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하게 되어 너무나 감회가 새롭습니다. 올 한 해 서장님, 과장님, 계장님, 주임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대원님들 의용소방대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 봉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용소방대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소방서장 송민영입니다. 오늘도 안전한 지역 만들기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초봉열 남성의용소방대장님 이행옥 여성의용소방대장님을 비롯한 각 지역 대장님과 대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 동안 우리 동부 관내에서는 큰 사건 사고 없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빛을 보는 시간이었나 생각이 됩니다. 다가오는 겨울에도 겨울철 월동 소방 안전 대책을 꾸밈없는 차질없는 이행으로 더욱 안전한 동구 만들기를 위해 의용소방대원과 소방공무원이 하나가 되어 더 정진해 나가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 시민들에게 가장 믿음이 되는 조직이야말로 그 시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조직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이 위급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지는 우리 소방과 의용소방대원들은 노고가 더욱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이 같은 일들이 우리 모두가 자긍심으로 어깨에 남아있게 되기를 더욱 열심히 노력해 갈 것을 우리 함께 다짐해 보고자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개면연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 모두의 직장과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용소방대라는 이름으로 용기 내어 약속합니다. 소중한 국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의용소방대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